원하게 알아.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를 수원 성균관대학교 수성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진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우석 해설위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가 어느덧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강팀은 뭐 이렇게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약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은 비교적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연대와 고대가 확실히 뭐 시즌 전 예상만큼 네, 강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오늘 뭐 경기를 벌이는 조선대 그리고 또 이제 사령탑이 새롭게 부임을 했죠. 명지대가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위권에서는 상당히 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오늘 경기를 벌이는 뭐 성균관대나 그리고 뭐 중앙대 이런 팀들이 지금 중위권에서 상당히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남자부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고려대학교가 연세대학교가 7승 6승을 거두면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명지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1승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뭐 지난 경기에서 경희대와 접전을 벌였었는데 아쉽게 그 경기를 이제 승리를 이끌지 못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네, 반면에 성균관대학교 3승 3패 50%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제 5할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보도기로 갈 수가 있겠고요. 맞습니다. 뭐 순위표에서 좀 이제 이채로운 부분은 작년도에 2위를 차지했던 중앙대학교가 지금 3승 4패로 예, 예. 7위에 머문 부분과 그리고 건국대학교죠. 중위권의 강호인 건국대학교가 아직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이채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학 리그는 상위 선수들이 이 프로로 나가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이 전력 누수가 생기면 이 순위가 또 그렇죠. 연마다 네.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이제 졸업생 공백이 생기는 팀들이 상당히 이제 아쉬운 행보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 중심에 이제 중앙대가 있고요. 한편에 예. 뭐 동국대학교와 그 상위권에 포진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전력 누수가 뭐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보다는 좋은 성적이 이제 3위와 4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네, 네, 그렇죠. 학생분들과 또 이 성균관대학교, 조선대학교의 부모님들께서 네, 경기장을 찾아주셨고요. 맞습니다. 선수들은 아마 이 어버이날의 선물로 부모님께 드리는 이 효도 선물로 승리를 안겨드릴 네, 그런 욕망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경기가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좀 성균관대 같은 경우 뭐 어머니날이지만 또 예.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학부형들은 예. 모두 항상 이렇게 게임 있는 날이면 항상 이렇게 경기장을 찾아서 또 자신들의 자식들을 이렇게 응원을 해주거든요. 뭐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또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팀은 어떤 팀이 될지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1차전의 승리를 기억하라. 그리고 11번 이윤수, 23번의 박준윤 선수의 활약이 눈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예. 성균관대는 일단 이윤수 선수가 예, 그 조선대 입장에서 이윤수 선수와 매치업이 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뭐 이제 더블 더블 승에 꾸준한 활약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박준현 선수가 이제 외곽 혹은 이제 미드레인지에서 득점을 담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꾸준히 나와야 1차전 같은 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원정팀 조선대학교의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대의 첫 승은 그리고 조직력으로 승발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성균관대에 비해서 개인적인 기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떤 조선대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끈끈한 조직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 그 조직력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만 예, 마수거리 승리를 좀 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조선대학교의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 주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선수가 발등 골절 부상으로 지금 광주에서 깁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또 4학년 선수고요. 또 조선대학교 앞선에서 뭐 알토랑 같은 활약을 해줬던 선수인데 예. 오늘 그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을 좀 하거든요. 조선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어려운 예, 난제를 하나에 또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네, 경기 전 이 조선대학교 이민영 감독을 만나봤는데 이 이상민 선수의 부상이 있지만 그래도 이 좋아진 가드라인 양재혁 그렇죠. 선수라든지 뭐 네. 박준성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가드라인을 활용해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다고 말을 해주셨고요. 네. 이게 지금 또 화면에 잡히는 이 배창민 선수가 그렇죠. 4쿼터까지 지난 경기에서 투혼을 보여주면서 네, 20점 차이가 나는 이 점수 차를 10점 차이로 좁혔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1학년생인데요. 네. 상당히 뭐 미드레인지하고 꼬밑에서 좀 투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 역시 이상민 선수가 빠진 만큼 또 배창민 선수가 예, 좀 활약을 좀 해줘야 조선대학교는 또 원하는 결과를 또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되는 양팀 상대 전적, 상대 맞대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시즌에는 한번 만났었는데요. 그 경기에서 성균관대학교가
92대 63으로 압승을 거뒀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경기였죠. 3월에 펼쳐졌었던 2018 1차전 대결에서는 성균관대학교가 87대 73, 15점 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맞습니다. 뭐 앞선 시즌보다는 상당히 뭐 격차를 좁혔죠. 예. 네, 하지만 뭐 오늘 이상민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 좀 기초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조선대학교는 이 원정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경기 더욱더 네, 집중을 올려야 되는 그렇죠. 학교가 되겠고요. 네.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에 양재혁, 7번에 박준성, 9번에 정주영, 11번 정운영, 14번에 조민기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상민 선수의 공백이 좀 커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성균관대에 비해서 포지션별로 좀 신장이 뭐 5cm에서 10cm 이상 작거든요. 예. 어쨌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력적인 승부 조직력적인 부분이 극대화되어야만 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네요. 네, 이어서 오늘의 홈팀 성균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양준호, 11번에 이윤수, 13번에 이용기, 23번에 박준은, 38번에 임기웅 선수가 베스트 5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제 이재호라는 가드가 베스트 라인업에서 빠진 게 예. 좀 눈에 띄고요. 뭐 나머지 선수들은 뭐 핵심 선수인 양준호, 이재호 그리고 박준호 선수까지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초반에 좀 예, 점수 차를 낼 수 있는 그 라인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는 이 김상준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경기 전 이 선수들이 몸을 푸는 모습을 보니까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 이렇게 슛 연습을 하면서 이 악을 지르는 모습이 네, 자신감이 그렇죠. 가득 차 있는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또 경희대에게 아쉽게 또 패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앞두고 좀 사기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이제 파이팅도 많이 했고요. 예. 또 뭐 덩크슛 뭐 연습 게임 중에서 덩크슛도 많이 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네, 오늘 조선대학교는 원정을 떠나왔지만 그래도 이 기세에 눌리지 않고 경기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양팀 선수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고 네,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펼쳐지게 되는 양팀 경기 오늘 경기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팀은 네, 효도는 그렇죠.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어떤 그렇죠. 팀이 될지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른쪽이 검은색 유니폼의 성균관대학교 왼쪽이 흰색 유니폼의 조선대학교가 네. 되겠습니다. 조선대가 되든 뭐 저 성균관대가 되든 이기는 게 오늘 효도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박준은 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조선대학교 역시 이윤수가 하나 만들어주네요. 네, 그렇죠. 성균관대학교 이윤수 선수가 또 풋백으로 첫 번째 득점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네. 예. 그 반면에 조선대 입장에서는 뭐 이제 신장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스아웃을 통해서 좀 철저히 좀 막아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양재혁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을 뺏깁니다. 성균관대학교 다시 공을 잡았고 빠르게 패스로 오른쪽 외곽입니다. 11번에 이윤수 내줬고 다시 한번 패스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선대학교 양재혁이 공을 잡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훈영 본인이 직접 여기서 파울에 걸립니다. 38번의 임기용 네, 선수가 네. 파울을 했습니다. 바스켓 포인트. 네, 조선대학교 지난 경기에서도 상당히 자유투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네, 성공률은 그다지 좋지는 네, 않았어요. 요즘 뭐 자유투 성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생 선수님만큼 집중해서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성공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장훈영의 첫 번째 자유투 1구는 들어갔습니다. 네. 장훈영 자유투 2구째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번엔 리바운드 성균관대가 성공을 합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공을 잡아냈고 골밑에서 이윤수, 이윤수가 네, 오른쪽으로 그렇죠. 오른쪽 외곽에서 석점넘입니다. 석점 내려갔습니다. 자, 성균관대가 지난 게임에서 경희대 좀 아쉽게 패했는데 예. 네, 그런 부분도 좀 잘 털어내고 경기를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예, 박준훈 선수의 석점이 그렇죠. 골문을 가르면서 스코어는 5대1 넉점 차이가 됐습니다. 네, 박준호 선수 장기죠, 저 부분은. 예, 정주용의 예. 석점이 또 나오는군요. 네, 이거는 뭐 야구로 치면 약간 싱커처럼 오른쪽으로 휘었고요. 예. 그러면서 또 백보드에 정확히 맞으면서 골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조선대학교 부상을 당한 이상민 선수가 3점 야투를 많이 시도해봤었는데 그렇죠. 성공률이 안 좋았었거든요. 이번엔 성균관대 네, 골 밑에서 또 역시 이윤수가 하나 만들어줍니다. 네. 오른쪽에 자, 정주영 네. 이연속으로 석점을 네. 던집니다. 이윤 선수를 좀 막아줘야 하는데 네. 네, 좀 철저한 대인 방어를 통한 마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대로 던졌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이윤 선수가 이
신장이 2m 4cm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신장이 예. 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 경기 지금 더블 더블 가까운 활약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뭐 더블 더블 이상한 경기도 많을 겁니다 아마. 예. 네. 그럴 만큼 뭐 신장에 대한 예, 신장에 대한 또 예, 우위를 갖고 있고요. 예, 뭐 골밑슛이라든가 리바운드 등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예, 예.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선대 입장에서는 좀 대인방어 통해서 첫째 좀 마크를 해야 예, 좀 과정이 좋은 과정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양재혁이 공 잡았습니다. 이 조선대학교의 모든 공격은 이 양재혁 선수가 그렇죠. 예,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골밑에서 던진다는 것 걸렸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빠르게 역습으로 오른쪽 외가 골 밑으로 내줬습니다. 그대로 이윤기, 이윤기가 직접 아, 이윤수에게 내줬던 곳이 아, 이것이 들어가지 않네요. 아, 그렇죠. 네, 여기서 살짝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놓쳤죠. 예. 네. 네, 장훈영. 네, 보시다시피 뭐 그 조선대학교에서 예, 그 성균관대 이윤수 선수와 매치업이 되는 그 조민기 선수가 예. 뭐 공격에서는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예. 때문에 이제 수비에서라도 이윤수 선수를 확실하게 좀 마크를 해주는 그런 좀 투지 혹은 열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양재혁이 또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양재혁. 네, 그 전에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박준은. 이 양재혁 선수가 지난 당국대학교전에서도 이 공격의 네. 시발점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렇죠. 네. 중간에 좀 흐름이 많이 끊기면서 네. 네,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뭐 신장은 작지만 뭐 흔히 말하는 재간은 있는 선수거든요. 예. 네. 오늘을 예, 조선대가 뭐 말씀드리면 과정이나 혹은 결과까지 좋게 가져가려면 분명히 좀 양지혁 선수의 활약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다시 조선대의 공으로 경기 속게 되겠습니다. 저, 예, 뭐 양재혁 정확히 해줘야겠죠. 네, 두 점 던졌습니다. 이번엔 어림없는 네. 볼. 성균관대학교 그대로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빠르게 골 밑에서 양준우 오른쪽 외곽 던졌습니다. 아. 그대로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박준은이죠. 네. 네, 박준은 역시 외곽에서는 네, 그렇죠. 이 박준현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황경기 3점슛 8개 경희대와 개막전이었죠. 3점슛 8개를 터트렸을 만큼 네. 3점슛에는 상당히 능력 있는 선수입니다. 네, 박준은 내줬고 또 다시 박준은 외곽에서 네 골 밑에서 슛 성공하지 못했고요. 이번엔 조선대학교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정주영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네, 성균관대 선수들이 뭐 지난 경기에 아쉬운 패배를 좀 털어내고자 초반부터 좀 집중력을 좀 강하게 끌어올려서 경기에 임하고 있죠. 네, 박준은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박준은 자유투 1구째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선대 입장에서는 네, 지난 1차전에서 성균관대전에서 그나마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리바운드에서는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밖에 안 졌죠. 네. 네. 결과로 뭐 지난해는 30점 가까이 졌는데 뭐 올해는 15점밖에 안 졌단 말이죠. 예. 예. 뭐 어쨌든 리바운드 싸움에서 좀 대장에 가져가려면 말씀드린 대로 예, 이윤수 선수에는 마크 좀 해줘야 되고요. 예. 오른쪽 외곽에서 던졌습니다. 정주영. 그렇죠. 올 때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뭐 신장이나 개인 기량들이 성균관대에 비해서 앞서다고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 빠른 공격을 통해서 공격을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공격 성공 이후에는 좀 성공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그래도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빠른 농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본인이 직접 두 점 백포드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번에 임기용 선수군요. 네. 임기용 선수 맞습니다. 3학년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백업 가드인데 또 센스 있는 득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 조선대학교 이번에 들어가지 않네요. 그렇죠. 성균관대학교 네.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외곽. 중앙에는 이윤수. 이윤수가 선택한 곳은 오른쪽. 다시 한번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네. 이번엔 양지혁 선수 그렇죠. 네. 약간 오펜스 파울을 좀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 네. 한 반박자 정도가 늦으면서 예. 디펜스 파울이 됐습니다. 네. 네,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선수 교체를 하는군요. 그렇죠. 이번에 양준우 선수가 나가고 네. 6번에 박준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박준영 선수 이 4학년 선수고요. 그렇죠. 네. 신장은 179cm입니다. 네, 신장이 예. 크진 않죠. 예. 네. 잡았고 임기웅. 임기웅이 여기서 가로챕니다. 네. 조선대학교 이런 기회를 득점으로 이어나가야겠죠. 그렇죠. 예, 이런 뭐 스틸에 의해서 좀 빠르게 이제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들이 공격 과정을 좀 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다시 세트 패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재혁이 석점 던졌습니다. 밑에서 다시 네. 살려냈고 네.
박준성 돌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조선대학교는 이 4득점 이후에 지금 득점을 그렇죠.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야투 성공률이 상당히 좋지가 않고 맞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네, 비교적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아무래도 또 이상민 선수의 공백이 좀 보이죠? 예. 네. 양재호 이상민의 이 빈 공백을 양재혁 선수가 혼자 메꾸기에는 조금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큰 부담이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하는데 양재혁 선수 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포지션별로 뭐 신장의 차이도 있는 데다가 네. 뭐 개인기량의 차이도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좀 공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주영 석점 던지면서 여기서 파울을 얻어내면서 네, 다시 바스켓 포인트로 네, 무리한 파울이었죠. 네. 정주영 선수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네, 정주영 선수는 뭐 지난 경기에서도 네. 석점 시도를 많이 했었고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도 네. 거의 뭐 주포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죠. 예, 빠른 공격에 한 45도에서 어떤 3점 슛들을 계속 시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네. 저 부분에 좀 성공률이 높아져야 예, 과정에서 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조선대 현재입니다. 네, 정주영 자유투 1군은 성공했고 2군은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자, 석점을 시도하다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투 3개죠. 네. 네. 자, 세 번째 자유투. 네, 조선대는 좀 자유투 성공률을 조금 더 예, 집중해서 던져야 할 것 같네요. 네, 자유투 3구째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화면에 김동규 선수가 또 잡혔었는데 네. 김동규 선수도 상당히 투지가 뛰어난 조선대학교 선수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한 명 벗겨내고 네. 이번엔 좋은 페인팅 모션이 네,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득점까지는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 스텝을 놓고 이제 그 올라가는 장면에서 밸런스가 좀 좋지 못했죠. 예. 네, 미끌리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네, 양재혁이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네. 양재혁. 네. 저렇게 공을 좀 오래 끄는 오펜스로는 예. 조선대가 성균관대 수비를 뚫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네, 조금 빠른 공격, 뭐 흔히 얘기하는 속공과 얼리 패스를 통한 공격을 좀 시도를 해야 예, 과정을 좋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6번에 박준영 성균관대학교 스코어는 13대 6, 7점 차입니다. 성균관대도 한 5분이 지나면서 한 4분 정도가 지나면서 조금은 루즈한 모습들이 좀 플레이에 나오죠. 네, 골 밑에서 이윤수 그렇죠. 이윤수를 봤던 네, 좋은 패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 부분은 어떤 인사이드에서 확실히 막아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예. 하면 가드진에서 좀 압박을 해주는 예, 그런 과정의 수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도 성균관대가 뺏어냈고 그렇죠. 왼쪽에서 이윤기가 던집니다. 이윤기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네, 사이드라인 엔드라인 아웃이고요. 네, 성균관대 볼로 예, 경기가 소개되겠습니다. 판정이 예, 됐습니다. 이번에 양준우 네. 2학년 선수고요. 3일 상고를 졸업하고 신장은 187cm. 그렇죠. 네, 뭐 청소년들 패드했고요. 상당히 뭐 성균관대 입장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가드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여기서 내줬고 골밑 그렇죠. 네. 오른쪽에서 박준우입니다. 박준우는 네.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균관대 공격이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안 보였었거든요. 예. 지금처럼 뭐 투맨 게임에 의한 픽게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비가 막히다 보면 외곽에 찬스가 있는데 뭐 내주는 과정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앞선 상황에서는 실패는 했지만 상당히 과정은 좋은 모습이 한번 보였습니다. 네, 임영 감독의 표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애가 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득점이 저조하고요. 또 이상민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뭐 전력이 뭐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좀 얼굴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윤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속도 끌어올리고 있는 양재혁 오른쪽 크게 내줬고 장훈영 그대로 박준성이 석점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을 살려내는 조선대학교 양재혁. 양재혁이 잘 내줬고요. 네, 이번엔 두 점. 네, 두 점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네. 14번의 조민기 선수. 그렇죠. 네, 지금같이 뭐 투맨 게임 상황에서 상당히 좀 예, 그 조민기 선수의 파플레이였고요. 뭐 패스도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픈 찬스가 났습니다. 네. 중앙에는 임기용이 있고 오른쪽에서 한번 이것이 들어가지 않네요. 네,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되면서 그렇죠. 네. 네, 성균관대학교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박준 선수가 예, 좀 개인기를 이용해서 좀 올라가 봤는데요. 예. 어쨌든 두 명, 세 명의 수비까지 붙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반대쪽으로 빼주거나 지금 성균관대는 뭐 어떻게 보면 오늘 게임을 통해서 승리도 중요하지만 예. 뭐 공격에서 조직력을 맡는 부분들도 맞춰가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거든요. 예.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 패스아웃을 했으면 좀 더 좋은 그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주는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2구를 준비하고 있는 박주는 자유투 2구 2구는 아 2구도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네. 스코어는 17대 8, 9점 차이. 조선대학교 1쿼터부터 이렇게 한 점만 더 허용을 한다면 네. 또다시 두 자릿수의 그렇죠. 차이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빠르게 그렇죠. 따라붙을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외곽에서 아, 들어가지 네. 않네요. 네, 들어가진 않네요. 1쿼터 남은 시간은 2분 30초. 네. 6분에 박준영. 잘 내줬고 양준우가 좋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박준영 들어가면서 뺏기지 않았고 박준우입니다. 골 밑에서 그대로 아 이것이 들어갔다 나오네요. 네. 이윤수 선수의 슛이 들어갔다 나왔고 이번에 양준우 두 점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19대 8. 이렇게 되면 두 자릿수 그렇죠. 차이가 났네요. 네 맞습니다. 예. 더블 스코어 이상이 되면 됐죠. 네. 네. 양재혁 박준성입니다. 네. 박준성이 좀 곳을 예, 찾고 있고 움직여줘야죠. 네. 네. 자 다시 투맨 게임 시작을 하죠. 네. 이 빠른 농구가 필요한 조선대학교. 네. 조민기 선수 두 점 들어갑니다. 네. 그나마 이 조민기 선수가 또 그렇죠. 네, 네. 이연속 득점을 해주네요. 네, 그동안 뭐 공격에서 이렇게 많은 활약을 보이지 못했는데 오늘은 또 자신에게 그 미드레인지에서 파생된 공간을 상당히 잘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양준우가 골 밑. 그다음에 이윤수죠. 이윤수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윤수 선수와 이 또 조민기 선수의 네, 그렇죠. 또 키 큰 선수들 그 대결이, 네, 대결이 있었고요. 네. 자, 성균관대가 파울이 좀 많았죠. 네, 자유투를 네. 좀 허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3번에 조민기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조민기 신장은 2m 1cm고요. 대전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상현 선수입니다. 조민기 자유투 1구 성공. 네. 자유투 2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투가 들어가야 그렇죠? 조선대학교는 네. 점수차를 좁힐 수가 있고요. 네, 오늘은 그래도 뭐 앞선 경기에 비해서는 뭐 자유투 성공률이 1쿼터지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조민기 자유투 2구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네. 이게 중계할 때 항상 네.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또 칭찬을 하다 보면 네. 아, 뭐 턴오버를 한다던가 상당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죠 항상. 네. 지금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박준영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장운영 장9번 선수죠. 네. 네 정지용 선수 파울이라는 이제 또 심판의 지적입니다. 네 박준영 선수 네.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고 네. 박준영 선수도 이 상현 선수고요. 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박준영 자유투 7째.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네. 깔끔한 성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상준 감독 비교적 오늘 여유 있게 경기를 이렇게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준영 자유투 2구째. 박준영 2구 2구도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박준영의 자유투 성공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21대 11. 10점 차이. 아 여기서 패스가 좋지 못합니다. 네. 박준은 이번엔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태빈 시도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서 양지혁이 빼서 네. 냈습니다. 성균관대가 뭐 이제 장기에 뭐 풀스틱 패스 사용을 해서 이제 스틱까지 만들었는데요. 예. 득점까지 이어지 못했습니다. 양재혁. 네. 수비 강도가 좀 세졌죠. 예. 양재혁이 내준다는 건 그 전에 네. 성균관대 파울이죠. 네. 성균관대학교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11번 이윤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양재혁이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죠. 양 팀 다 계속 연속된 자유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조선대학교는 반드시 넣어줘야 네. 점수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조선대는 지금 예, 어떤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어떤 성공에 대한 확률이 사실 뭐 높지는 않거든요. 네. 네 뭐 이상민 선수 빠졌고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자유투라는 조금은 쉬운 득점 찬스를 계속 얻어내면서 예, 점수를 좀 꼬박꼬박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양재혁 자유투 1구 성공을 했고요. 네. 계속 집중해서 넣어줘야겠죠. 네. 네. 양재혁 자유투 2구째. 2구째는 아, 들어가지 네. 않네요. 박준영 빠르게 스피드를 높입니다. 박준영
여기서 오버드리블이죠. 네. 네. 캐링 더블이라고. 네. 캐링 더블이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네. 그럼 이 조선대학교의 그렇죠. 공으로 경기가 속게 되겠습니다. 네. 빠르게 공격을 좀 시달하다 보니까 예, 뛰어가는 과정에서 예,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1쿼터 이제는 40초가량이 남아 있고요. 조선대학교 공격을 성공할 수 있을지. 빠르게 수비 압박이 높이고 있는 성균관대인데요. 네. 지금 터치 성균관대 선수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예. 진행이 됐습니다. 그대로 조민기 2점, 2점 들어갔습니다. 조민기 오늘 2점 1쿼터에 3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양재혁 선수와 지금 조민기 선수의 투맨 게임이 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야겠죠. 예. 예. 성균관대 선수들이 조금 어쨌든 뭐 약간의 방심한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또 그 틈을 잘 파고들어서 2대 게임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어느새 스코어도 7점 차이밖에 나지 않았고요. 네. 여기서 돌면서 네, 슈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재영, 네, 1쿼터 이대로 끝이 나네요. 그렇죠.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1쿼터는 21대 14, 7점 차이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경기를 임했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고요. 예, 그것도 3분이 지나고는 좀 마음 편하게 경기를 임했고요. 어쨌든 점수가 벌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개인 기량적인 부분에서 조금 뭐 차이를 볼 수 있는 1쿼터였고요. 성균관대가 7점을 앞서면서 예, 그 1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2세트에는 이 조선대학교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따라붙을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수원 성균관대학교 수성관입니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1쿼터는 21대 14 성균관대학교의 7점차 승리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1쿼터를 이야기해보자면 역시 성균관대학교 이윤수 선수와 박준호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박준호 선수가 뭐 팀의 주포로서 9점을 올려줬고요. 또 이윤수 선수가 6점, 5리바운드를 더하면서 골 밑에서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네, 반면에 조선대학교 이상민 선수가 빠졌지만 네. 조민기 센터에 7득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조민기 선수가 그 양지혁 선수와 포인트가 된 양지혁 선수와 그 2대2 플레이를 백앤 팝으로 여러 차례 성공시키면서 7점을 만들어줬고요. 리바운드 4개를 더하면서 어쨌든 뭐 지금 7점 차로 따라붙는 예,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선 또 방심을 한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역전이 나올 수 있는 게 농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스포츠이고 또 농구인데 뭐 방심을 좀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예, 조선대한테 또 어려운 상황을 또 가져갈 수 있거든요, 경기가. 때문에 예. 예, 앞선 그 한 5분 혹은 6분의 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집중을 해주는 장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단국대학교 전에서도 마지막까지 투지를 보여주면서 점수차를 좁혔던 조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고요.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2쿼터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네. 2쿼터 역시 왼쪽이 조선대학교 흰색 유니폼이고요. 오른쪽이 어. 성균관대학교 검은색 유니폼입니다. 네, 네 조선대학교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네, 양측 선수가. 네. 네, 수색 과정에서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네, 조선대학교는 3번에 이철민, 신철민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신철민 선수 지난 단국대학교전에서 15득점을 뽑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박준은 빠르게 앞으로 이윤수입니다. 아, 여기서 뺏어냅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조민기 선수의 수비가 좋았고요. 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또 양측 선수가 예. 조민기 또다시 2점. 2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철민과 이윤기의 골밑 싸움이 있었고 네, 이윤기 선수 파울이 선언이 됐죠. 네, 이윤기의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양재혁 그리고 신철민 양재혁이 준비를 합니다. 조민기 네. 양재혁 주고받고 있고
주성대학교는 양재혁 선수하고 조민기 선수가 뭐 거의 공격을 다 하고 있죠. 예. 네. 근데 양재혁 선수가 초반 게임 상황에서 이제 예, 패스도 좋지만 자신의 득점도 조금 예, 해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엔 장훈영의 레이업 시도가 실패를 했습니다. 네. 양 팀이 상당히 초반에 집중력이 좋죠. 네. 양 팀 다 오늘 경기 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근데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흔히 말하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좀 경기력에 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번에 양준우 중앙으로 그렇죠. 예, 스크린 플레이하고요. 예, 양준우가 네. 본인이 직접 석점 던집니다. 네, 석점 그렇죠. 깔끔하게 성공. 네. 스코어는 24-14. 현대농구에서 스크린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도 예, 양준우 선수가 좀 센스 있게 유현수 선수를 활용을 해서 3점슛 오픈 찬스를 만들었고요. 예, 네. 깔끔하게 3점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양재혁이 공을 잡았습니다. 이윤수 선수와 이 박준우 선수 외의 선수들이 또 활약을 해준다면 네. 오늘 경기 스코어를 좀 더 벌릴 수가 있는 성공한 그렇죠. 대학교가 되겠고요. 네, 예. 올 밑에서 조민기 아, 이번엔 두 거구의 대결에서는 그렇죠. 이윤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본인이 여기서 골 밑으로 여기서 양재혁 선수 아하 이거는 좀 네. 아쉬운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양재혁 선수가 뭐 키가 작고 작지만 센스는 좀 있다 보니까 예. 스틸이 좀 장기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3개째 범하고 있는데 파울을 앞선 상황과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아, 상당히 자기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네. 전체에 맞습니다. 그래도 이 양재혁 선수 보여주는 이 투지가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웅기 분명히 뭐 조선대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네. 뭐 레귤러한 방법으로는 성공관대를 다 막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스틸이 되겠죠. 네.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고 있고 오른쪽에서 박준은 던졌습니다. 박준은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공을 살려내는 성균관대학교 이재우. 다시 한번 이재우. 이재우가 이번에 양준우가 석점 던집니다. 3점이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고 네, 15번 선수죠. 김동균 선수가 예. 파울을 좀 범했습니다. 네, 김동균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김동균 네네. 선수가 이 상당히 골 밑에서 이 투지가 뛰어난 선수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인상이나 그 하드웨어가 상당히 다부지죠. 예. 네. 이용기가 공을 잡았고 박준은 빠르게 중앙 쪽 두 점 던졌습니다. 네. 이윤수의 두 점 들어갔습니다. 네, 수비를 뭐 순간적으로 3위 지역방으로 상황을 했는데 뭐 저 수비는 확실히 하이포스트하고 90도가 예, 그 공격의 포인트거든요. 예. 그 이윤수 선수한테 패스가 전달이 잘 됐고요. 상당히 깔끔하고 침착하게 예, 이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양재혁 빠르게 내줬고 김동균 받아주고 있습니다. 장훈영입니다. 그대로 외곽에서 정주용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아 여기서 양재혁 좋은 그렇죠. 스틸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 스틸은 잘하죠. 네. 장기가 있죠. 3번의 심철민 아 이것이 들어가지 않네요. 네. 자, 다시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성균관대학교는 3점슛이 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 아, 첫 번째 득점 이후에는 좀 예, 아쉬운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성균관대학교의 선수가 지금 다리를 네, 잡고 그렇죠. 이현수 선수가 레이업을 시도하는 과정이었고요. 떨어지면서 아마도 예, 발목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네 이현수 선수가 지금 다리를 잡고 있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이현수 선수가 빠진다면 큰 전력 누수가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이 사이드에서 뭐 매경기 더블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네, 오른쪽 다리를 잡고 있고 네. 다른 이렇게 지금 벤치에서 치고 있는 이 동료 선수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떨어지는 과정에서 예, 발목이 좀 접질린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윤수 그렇죠.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또 러닝 스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 작지 않은 부상일 수도 있거든요. 네. 예. 부상을 조심해야 되는 선수들이 그렇죠. 또 대학 리그 선수는 네, 아니겠습니까? 네, 뭐 모든 선수가 그렇지만 또 특히 또 성균관대 이윤서 같은 선수는 전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때문에 아, 좀 부상이 아니 큰 부상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 다리를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이윤서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네. 나가서 치료를 받겠습니다. 네, 경기는 다시 성균관대학교의 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는
네, 이윤수 선수가 나가고 조은우 선수인가요? 그렇죠. 네. 조은 선수가 들어왔나요? 아, 아니군요. 네. 일단 경기는 소개가 되고 있고 37번에 우병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인사이드 자원이 왔기 때문에 네. 우병훈 선수가 이제 3, 4번을 보는 선수인데 예, 그쪽으로 예, 멤버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네, 우병훈 선수도 신장은 191cm고요. 그렇죠. 우병훈의 자유투 2구째, 2구째 성공합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되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뭐 오늘 경기가 오늘 경기도 당장 문제지만 이윤수가 빠지면 성균관대는 전력수가 상당하거든요. 예. 예, 아무튼 부상이 어느 정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경기가 또 이 3주 뒤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지금 이상백 배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 분명히 예, 출전을 해야 되는데 예. 네, 이번엔 네, 샤클락이 걸리면서 그렇죠. 이 공격 예. 공이 네, 중계석으로 날아오는 네. 준비를 하다 보면 네, 또 제가 모니터 보고 있다가 네.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죠. 네. 네. 다시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네. 경기가 속개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성균관대는 약간 큰 틀에서 공격에 대한 방법을 좀 바꾸겠죠. 뭐 지금 예. 보시다시피 흔히 말하는 올아웃이라는 공격 패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다시 조선대학교 쪽으로 양재혁 빠르게 패스 신철민 또다시 양재혁입니다. 아, 여기서 뺏어내는군요. 이번엔 박준은 레이업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네. 스코어를 더욱더 벌리고 있는 23번의 박준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좀 어떤 집중... 아 여기서 어이없는 실책이 그렇죠. 나오는군요. 집중력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데요. 조선대학교가 꼭 가져가야 하는 뭐 성균관대보다 더 절실한 어떤 뭐 멘탈적인 부분이 정신력이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이런 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10번에 배창민이 실책을 하면서 그렇죠. 다시 공격권은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네. 네, 그리고 이 1쿼터 경기 시작보다는 학생분들이 또 이 농구장 경기장을 찾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예, 그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잠깐 있었고요. 네. 예, 다시 경기가 예, 재개가 되겠습니다. 네, 2쿼터는 6분 3초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빠르게 여기서 돌면서 페인트 주고 네. 그대로 두 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완벽한 개인 기량이죠. 네, 이재우 선수입니다. 네. 자, 또 프레스를 사용을 하죠. 뭐 성균관대 장기인데요. 예. 네. 양재혁. 저 프레스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예. 제일 첫 번째 목적이 공격 시간을 지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 측면에서 지금 조현대 공격 8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예.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샤클락도 공격 성공하지 못했고 성균관대학교 아 이번엔 네. 스텝이 좀 꼬였습니다만 네 성균관대학교 그렇죠. 침착하게 또 이재우 네. 조선대 선수들 빠르게 수비 라인을 갖추고 있고 네. 저 지금 성균관대는 어떤 공격에서의 어떤 완성도가 지금 앞선 경기에서 좀 아쉬우면서 아 게임 좀 매주 게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네. 지금같이 좀 침착하게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다시 공은 조선대학교 쪽으로 그렇죠. 네. 앞서 보여줬더니 성균관대의 압박 플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성균관대가 뭐 장기죠. 뭐 프레스에 의한 공격 지연 그리고 스틸 그리고 또 몰아치는 속공 이런 것들이 성균관대의 장기인데 앞선 장면에서 예. 좋은 장면이 한 장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진 않죠. 예. 예. 뭐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예. 그 백코트로 와서 수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재혁. 양재혁이 석점 던졌습니다. 아,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고 있고 지금 계속 공격이 세터패스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조선대가 예. 그러다 보면 또 개인기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성균관대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얼류 패스에 대한 공격을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예, 공격을 시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엔 성균관대학교 선수를 바꿔줍니다. 30번에 김수환 선수가 네. 투입이 됐습니다. 군산고 출신의 1학년 선수인데요. 포드고요. 네. 예, 작년에 군산고가 성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예. 예, 그 이정현, 연세대로 진학한 이정현 그리고 예. 고대로 진학한 신민석과 함께 군산고의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네. 이번엔 이용기의 자유투 1구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균관 대학교는 네, 경희대학교와 이렇게 고려대학교에게 패배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강팀을 조금만 넘어서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준다면 네. 이번 시즌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경희대하고는 지금 두 경기를 치렀는데요. 예. 첫 번째는 연장전 가서 패했고요. 예. 그리고 뭐 지난주에 펼쳐졌던 경기도 상당히 끝까지 접전을 했고 마지막에 뭐 그 역전을 할 수 있는 한 번에 예. 뭐 1.5초였지만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아쉽게 그 경기도 내주면서 경희대한테 2패를 당하면서 지금 3년 상패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본인이 직접 석점 던졌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짧았네요. 그렇죠. 양재영 김수환 선수는 아직 좀 이제 그 대학 무대에서는 좀 적응이 조금은 필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네, 저런 식들을 고등학교 시절에 곧잘 성공시켰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고등학교와의 대학교는 또 수준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엔 네, 배창민 선수가 슛을 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고 네, 지금 11번에 장훈영 선수가 나오고 김동균 선수가 그렇죠. 투입이 됐습니다. 네. 김동균 선수 제가 지난주에도 이 조선대학교 홈에서 중계를 했는데 네. 김동균 선수가 이 경기 끝나고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상당히 네. 강하게 인상 깊게 남아있거든요. 네. 상당히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죠. 네. 네. 배창민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배창민 샤이트 1구 1구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유투 성공률이 좀 아쉽죠. 예, 1쿼터에도 9개 중에 5개밖에 지금 성공되지 않았고요. 네, 1쿼터에도 예, 자유투 많이 했지 않았지만 예, 또 예, 골망을 좀 가르지 못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배창민의 자유투 2구 2구는 성공할 수 있을지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31대 15 스코어는 16점 차 조선대학교가 15득점밖에 하지를 못했네요. 그렇죠. 빠르게 패스 주고받고 있고 본인 직접 이재호입니다. 이재호 두 점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동균이 뺏어냈고 조선대학교 스피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엔 최인규 선수 스텝이 꼬이면서 조금 난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죠. 예. 네. 성균관대는 뭐 좀 조금 더 벌릴 수 있는 분위기인데 못 벌리고 있는 느낌도 주고 있고요. 예. 조선대는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공격이 좀 완성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예. 성균관대가 수비가 좀 강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뭐 본인의 집중력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예. 네. 최인규입니다. 최인규 두 명 수비 사이를 벗겨냈고 양재혁. 네. 양재혁이 네, 샷클락은 4초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공격으로 이어나가지 못하는군요. 어우 이번에도 이번엔 큰 충돌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예, 어쩔 수 없이 파울이 됐죠. 네. 예. 양준우 선수와 이 양지혁 선수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조선대는 지금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일단 네. 뭐 자신들이 뭐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라는 건 분명히 뭐 인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예, 과정도 아쉽고 결과도 상당히 아쉽게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예, 좀 집중하고 열심히 대학생답게 뛰어준 모습들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신철민 이번에 최인규입니다. 최인규 그렇죠. 왼쪽으로 네. 박준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창민 골 밑에서 네. 배창민 아, 이번엔 공 뺏깁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재우입니다. 이재우 아 이번엔 더블 클러치 들어갔습니다. 네. 이재우의 네, 예. 뭐 성공한 대표 했고 상당히 뭐 그 이은수 선수와 함께 예, 기대를 갖고 또 성균관대 진학한 3학년 가드거든요. 예. 네. 아직까지 뭐 생각만큼 성장을 못 해주고 있지만 예, 앞선 장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돌파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엔 양준우 선수가 나가고 7번에 조은우 선수가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조은우 선수 1학년 선수고요. 네, 공격은 조선대학교의 공으로 경기가 속게 되겠습니다. 골 밑에서 배창민 페인트 존 여기서 또다시 뺏어냅니다. 성균관대학교 더 점수차를 벌릴 수 있을지. 왼쪽에는 13번의 이윤기 그 전에 네, 배창민 선수의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잠시 좀 예, 혼돈 상황이 있어서 아침 쳐다봤는데 네. 배창민 선수의 파울입니다. 이윤기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윤기 네. 자유투 1구째
조선대는 정말 그 이상민 선수가 좀 빠진 공백이 예, 확실히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경기 자유투 1군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도 뭐 73점을 넣었었는데요. 예. 지금 뭐 전반전 아직 뭐 2부 이쿼터 2분이 남아 있지만 지금 17점 16 5점에 그쳐 있거든요. 예. 네. 이 경기 좀 아쉽죠. 네. 이 경기 자유투 2구째는 성공합니다. 네. 이용기 조선대전에서 1차전에서는 16득점을 뽑아줬었고요. 그렇죠. 네. 그 경기에서는 석점을 4개나 뽑아냈었군요. 네. 여기서 또다시 네 신철민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성균관대 프레스가 상당히 네. 뭐 조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네, 어느 팀을 막론하고 좀 위협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오늘도 지금 방금 장면은 또 예, 스틸까지 성공을 시키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조은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투 1학년 선수고 그렇죠. 용산고등학교로 졸업하고 네. 신장은 188cm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용산고등 출신이고요. 상당히 뭐 능력 있는 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지금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아우, 네. 99년생이군요. 네. 아우, 그렇죠. 상당히 네. 젊은 나이를 네. 가지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조은우 선수입니다. 네. 김상준 감독 아, 이 이윤수 선수의 부상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네. 오늘 뭐 경기 승패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 앞선 라운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윤수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예, 중요하거든요. 네. 예, 전반전 끝나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에 박준성이 내줬고 3번에 아, 이번엔 2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신철민의 2점. 그렇죠. 저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죠. 네. 네. 예, 좀 경기랑 시간이 나더라도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예, 좀 투지 있게 해주는 모습들이 지금 조선대학교에 필요한 모습이고요. 신천민 선수가 좋은 장면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네, 두 점을 추가했고 이어서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네. 신철민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철민. 34점을 내준 수비력은 뭐 나쁘다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상당히 뭐 예, 좋은 조직력으로 지금 예, 맨투맨과 뭐 쫀디패스를 섞어가면서 상당히 잘 나가냈거든요. 김수환 네. 아,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김수환이 네. 득점을 하나 뽑아주는군요. 네. 역시 1학년 선수지만 좋은 기량 가지고 있습니다. 와 지금 좋은 네. 네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네 경기가 나왔습니다. 뭐 예, 턴어라운드 드리블에 예, 비하인드 백 드리블까지 상당히 뭐 예. 예. 보기 최인규, 어려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최인규 선수가 드리블을 네. 했는데 성균관대 학생 네. 팬들이 그렇죠. 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네. 역시 또 농구의 묘미 중에 하나는 기술이거든요. 예. 예. 또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세 명을 또 돌파해 내면서 예. 예. 또 성균관대. 예. 적군 선수들과 학생들에게 또 탄성을 한번 잘냈네요. 네, 박준영 선수가 투입이 됐군요. 그렇죠. 이재호 선수가 나가고 박준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성균관대가 앞선 뭐 좀 타이트한 경기에 비해서는 좋은 선수 경기 폭이 넓죠. 네. 네. 왼쪽에서 네. 아, 여기서 올리는 과정에서 파울에 걸렸습니다. 네. 이번에 최인규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더니 최인규가 파울을 범하면서 자유투를 내줬습니다. 그렇죠. 또 뭐 김수환이나 지금 게임에 뛰고 있는 조은우 같은 선수들은 향후에 또 성균관대 어떤 라인업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두 선수도 플레이 타임을 계속 늘려가면서 예, 계속해서 뭐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도 역시 좋은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빠르게 공격 전개 조선대학교. 네, 이 쿼터도 지금 55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 조선대학교 어떤 공격을 보여줄지 최인규 두 점 들어갔습니다. 네. 최인규 선수가 또 들어와서 좋게 활약을 해주고 있죠. 예. 네. 컨디션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탁월한 개인기도 보여줬고요. 또 예. 그 장대숲을 뚫고 예. 또 미드레인지 점퍼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번엔 석점 던졌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네. 다시 조선대학교의 공으로 이런 공격 기회에서 조선대학교 성공을 거둬줘야겠죠. 그렇죠. 예. 오른쪽엔 박준성. 아 이번에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공격을 성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네. 말씀을 드리자마자 네. 조선대가 뭐 한 5분, 5분, 한 6분 정도가 지나고서부터는 분명히 또 선수들의 집중력이 끌어올려졌고요. 그리고 네. 최인규 선수가 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면서 분위기는 분명히 살아났거든요. 예. 네. 신철민 선수도 이 득점을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또 아쉬운 턴오버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아, 이번에도 박준성 선수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네, 유도했죠. 네.
네, 7번에 조은우 네. 석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은우 선수 이 나이만큼이나 앳된 얼굴을 그렇죠. 네. 가지고 있군요. 네. 아직은 뭐 1학년이고요. 그리고 또 뭐 1학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약간은 고등학생 같은 네. 네. 앳된 느낌도 확실히 남아 있습니다. 네, 자유투 1구 네. 1구는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조은우의 자유투 2구째 자유투 2구 2구도 성공을 합니다. 자유투 성공률은 나이가 답지 않네요. 그렇죠. 네,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쿼터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기 스코어는 더욱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39대 20, 19점 차가 났는데요. 성균관대학교는 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뭐 선수 기용의 폭을 넓혀가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해가면서 지금 점수차를 만들어냈고요. 반면 조선대학교는 2쿼터에 좀 어떤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면서 1쿼터에 뭐 접전했던 상황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경기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일명 C0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 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의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를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와의 MOU를 통해 진천선수촌 이동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수원 성균관대학교 수성관입니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성균관대학교가 39-20으로 19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이 쿼터에 뭐 큰 장면들이 많았죠. 그렇죠. 성균관대학교 이윤수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고요. 맞습니다. 레이업 과정에서 예, 오른쪽 발목을 좀 예, 가볍게 좀 부상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왔는데요. 뭐 큰 부상은 일단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성균관대학교 이윤수 선수의 부상은 큰 부상이 아니라고 하고요. 네,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경기가 됐습니다만 그렇죠. 마지막에 또 이 최용규 선수와 네. 최인규 선수와 또 신철민 선수가 네. 투지를 보여주면서 네, 네, 네.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좀 흔히 말하는 뭐 요즘 새롭게 얘기하는 단어죠. 뭐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 부분들이 좀 떨어지면서 점수를 많이 내줬거든요. 예. 네, 그런데 마지막에 좀 두 선수가 득점에 합류하면서 점수를 그나마 조금은 좁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인규 선수가 보여줬던 이 드리블. 그렇죠. 네, 성균관대 네. 이 학생들에게 환호를 끌어내는 장면이 네.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네, 턴어라운드 드리블에 의한 예, 비하인드 백드리블까지 하면서 네. 성균관대 선수 두 명을 또 제껴냈죠. 예,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또 성균관대 응원으로, 네, 관람으로 성균관대 학생으로 하여금 또 네, 환호성을 또 나오게 하는 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성균관대 학생들이 이렇게 또 단체로 핫도그를 또 네. 먹고 있는데요. 네, 맛있어 보이네요. 네, 네, 또 수업 끝나고 이렇게 또 농구를 한번 보고 네, 친구들끼리 그렇죠. 또 밖에 나가면 더욱더 기분이 좋죠. 맞습니다. 뭐 좀 기록을 좀 살펴봐드리면요. 예. 일단 뭐 39-20으로 성균관대가 앞서고 있는데요. 일단 뭐 조선대학교 턴오버가 좀 눈에 띕니다. 지금 17개 예. 범했거든요. 와. 성균관대가 예. 뭐 간간이 잠긴 압박수비를 사용을 했는데 예, 그 부분에 걸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센스 오펜스 과정에서 앞선에서 좀 뭐 스틸을 좀 당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자, 후반전에는 좀 없어야 될 부분이고요. 게다가 또 조선대학교 지금
그 필드골 성공률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이 부분도 조금 더 빠른 공격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을 시켜야 될 것 같다 보이네요. 네, 지금 화면에 부상을 당한 성균관 나의 에이스 이윤수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오른쪽 다리에 네. 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아이싱을 한 다음에 테이핑을 해서 붓기에 대한 부분 먼저 정리를 하고요. 네. 또 내일이나 내일 오전쯤에 붓기가 좀 빠지면 병원 가서 좀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뭐 부상을 당한 장면에서는 상당히 뭐 고통이 좀 큰 것 같았는데, 전반전 끝나고 알아보니 이렇게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은 네, 화면은 네, 김상준 감독, 성균관대학교의 김상준 감독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되는 또 이민영 감독의 네. 모습이 또 보이고 그렇죠. 있죠. 네, 생각이 많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이민영 감독의 표정이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김상준 감독보다는 표정이 좋지가 그렇죠. 않네요. 조선대학교가 뭐 학교 그 내부 사정상 뭐 선수 스카우트 하기에 네. 광주라는 도시에 있고요 하다 보니까 선수 스카우트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오늘 역시도 네. 선수 개인기량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좀 네. 아쉬운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한민국 요리그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저희 짧은 영상 보시고 저희 네. 잠시 후에 3쿼터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요리그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가 39-20 많은 점수차로 앞서가고 있고요. 네, 3쿼터에서는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네, 아무래도 이 조선대학교 원정인 만큼 투지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쿼터, 4쿼터 후반전에는 투지를 많이 끌어올려서 점수차를 좁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조선대는 얼류펜스, 집중력, 투지 이런 단어들이 경기에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성균관대는 지금 상당히 뭐 점수차 때문인지 선수의 기용의 폭을 넓혀가면서 어린 예. 선수들한테는 뭐 경험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성균관대에 필요한 그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공격의 어떤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예. 어쨌든 뭐 그 조직력 이런 부분들이 성균관대가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결과마저도 네, 성균관대 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는 이윤기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 조선대학교의 네, 조민기 선수의 모습이 보였었는데 조민기 선수는 1쿼터에서는 7득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네. 2쿼터에서는 아쉽게 득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13번에 이윤기 선수의 모습이 있었고요. 14번에 조민기입니다. 조민기는 네, 센터 후에 2m 1cm라는 키를 이용해서 네.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었습니다만 네. 2쿼터 들어서는 네,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쿼터에 그 양지혁 선수죠. 네, 가디언 양지혁 선수와 그 인상적인 뭐 투맨 게임을 한 4번 이상 펼쳤고요. 그중에 네. 네, 3번 정도를 네, 미드레인지에서 피켄 파플레이 통해서 네,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네, 조선대학교의 그 20점 중에 7점을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화면에 장훈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조선대학교 투지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주영 선수의 외곽 득점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양지혁 선수가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아직 득점이 1점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예,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선수들을 경기 전에 3쿼터 경기 전에 격려하고 있는 이민영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 선수들도 경기 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많은 점수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3, 4쿼터 좀 더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해서 뭐 선수 기용의 폭은 상당히 넓을 것 같고요. 네. 자신들이 앞서 뭐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뭐 1학년 그 조은우나 조은우와 김수환 선수, 예, 김수환 선수의 어떤 그 경험 그리고 네. 기존 선수들의 어떤 기존 선수가 호흡 그리고 프레스 디펜스에 대한 완성도 그리고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에 대한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 3쿼터 시작을 위해 입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경기 스코어는 39대 20입니다. 네. 과연 3쿼터에서는 조선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스코어를 따라붙을 수 있을지 3쿼터 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박준은 선수의 공으로 시작이 됐고요. 왼쪽이 검은색 유니폼의 성균관대학교, 오른쪽이 흰색 유니폼의 조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양준우, 박준우입니다. 골 밑에서 페인트 존 던졌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고 네, 좀 무리한 공격이었죠? 예. 이번엔 박준우 다시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조선대학교 양재혁 선수가 이 쿼터 마지막에는 나갔었습니다만 그렇죠. 다시 네. 들어왔습니다. 조금 이제 수비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한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예. 예, 경기에서 좀 제어가 됐었는데 다시 3쿼터 시작과 함께 예, 경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공격을 하고 있고 여기서 돌아서는 과정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파울을 좀 얻어냈죠. 네, 네. 30분에 이 김수환 선수가 파울을 했고요. 네. 이 선수는 머리가 참 이상적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양재혁 선수가 경기를 할 때 보니까 키가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네. 신장 178cm더라고요. 저랑 똑같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네,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김수환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적극적인 것과 약간 무리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는 네, 좀 패스를 동료 선수들한테 패스를 좀 내주는 부분이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고 있고 오른쪽입니다. 양준우 석점 던졌습니다. 양준우 깔끔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타이밍도 좋았고요. 밸런스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네. 또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양준우의 석점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42대 20. 22점 차. 조선대학교 한번 벗겨냈고 이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7번 박준성이 한번 네. 돌파를 해봤었는데요. 뭐 볼을 내주더라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리바운드 참여해주는 것은 조선대학교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예. 스코어가 20점 이상의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선대학교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죠. 일단 뭐 실수가 나오면 안 되고요. 예. 여기서도 좀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얼리패스입니다. 네. 예. 이번엔 양준우 석점 네. 들어왔습니다. 네. 양준우 선수는 뭐 이번 예, 두 개의 3점 슛도 좀 슛감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예,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스코어는 45대 20. 양준우 선수가 이 석점을 보여주면서 또 성균관대 관중석이 뜨거워졌었고요. 그렇죠. 다시 조선대학교의 공으로 경기가 속게 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박준성입니다. 역시 성균관대 빠른 압박을 보여주고 있네요. 양재혁 왼쪽에는 장훈영. 장훈영의 중앙에는 양재혁이 들어가고 있고 박준성입니다. 박준성 그렇죠. 스크린 플레이가 수반이 돼야죠. 네. 네. 시간은 가고 있고 박준성 여기서 뺏어내는 네. 성균관대학교 이데이 네. 플레이까지는 좋았는데 네. 패스가 원활하지 못했네요. 네, 빠르게 골밀 라이업 들어갔습니다. 네. 13번의 이윤기 선수. 그렇죠. 성균관대는 확실히 예, 자신감이 좀 예, 올라선 모습이죠. 네, 조선대도 네. 네, 빈 공간을 이용해서 신철민 그렇죠. 선수의 두 점 네. 득점이 있었습니다. 네. 자, 수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선대는. 네, 네. 양준우가 왼쪽으로 돌아서면서 김수환. 아, 네. 공이 없는 곳에서 예, 언더바스켓에서 컨택이 이루어졌죠. 네. 지금은 네,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다시 네.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준성 선수가 나가고 네. 이번에 최인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조선대학교 네. 드리블 마스터 최인규 네. 선수가 예,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용기 선수
개인 기량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돌파나 뭐 드라이브는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좀 그런데 맞이해서 상당히 좋은 돌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배창민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두 번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성공. 역시 네, 열 번째가 안 넘어간 거는 아무 없죠. 네, 투지가 상당히 돋보이는 장면이었죠. 네, 네. 배창민 골 밑에서 두 점도 뽑아냈고 자유투까지 얻어내면서 그렇죠. 예, 1학년 선수인데 뭐 신장 핸디캡은 좀 있지만 네. 예, 어쨌든 집중력이나 예, 어떤 스피드는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당국대전에서는 4쿼터에만 14득점을 뽑아냈었고요. 그렇죠. 네. 배창민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네. 배창민의 석점 추가가 있었고요. 스코어는 49대 25, 24점 차이. 김수환 본인이 직접 골 밑에서 트래블링이죠? 네. 네. 이번엔 본인이 직접 바이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네. 김성진 감독이 뭐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네. 좀 불안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도 이제 김성진 감독 표정 좀 봤거든요, 제가. 네. 그 당시에 좀 아 그냥 씩 웃고 있는 거 보면 네. 네. 한번 너할 때 한번 해봐라. 네. 네. 또 느낌을 주고 있네요. 1학년 네. 선수들에게 이러한 감독의 또 지시는 자신감을 아, 끌어올 그렇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예. 방법이 되겠고요. 그렇죠. 경험을 쌓거나 예. 사실 뭐 경험 쌓는데 실전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뭐 김수환 선수가 좀 무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벤치 지시에 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김수환 선수가 바로 빼주네요. 김수환 선수를 빼주고 6번에 박준영 선수 4학년 상해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네, 그래도 웃으면서 또 예, 격려를 해주고 있는 예, 훈훈한 장면입니다. 네. 네. 이번엔 또 코치가 또 말을 해주고 네. 있고요. 배창민 골 밑입니다. 배창민 페인트 존에서 아 이번에는 아,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시도까지 상당히 좋았고요. 예. 네. 홍준호 선택까지도 좋았거든요. 이용기가 양준호에게 다시 한번 양준호입니다. 빠른 패스 아, 이번에 오픈입니다. 오픈에서 박준은 석점. 네. 네.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아 이윤기 선수였군요. 네, 상당히 황교안대 선수들은 확실히 예, 어떤 뭐 경기를 하는 예, 자신감이나 집중력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11번 장운영의 네. 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양준우 계속되는 석점으로 경기는 뜨거워지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 페인트 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외곽 빠르게 패스 오른쪽에서 박준훈이 이번엔 해주는군요. 그렇죠. 스코어는 55대 네. 28. 지금 같은 장면은 성균관대가 오늘 게임뿐만 아니라 앞으로 게임에서도 해 나가야 예. 예, 과정을 좀 잘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또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양재영 양 팀 다 석점을 주고받고 있고 골 밑에서 배창민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우병훈. 팔을 쳤다는 네, 판정이 나왔고요. 네. 배창민이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번에 양준호가 나가고 그렇죠. 38번에 임기웅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임기웅 선수 1쿼터에서 네, 1쿼터 전체를 소화를 했었고요. 배창민 자유투 1구째 1구 들어왔습니다. 자유투 2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창민 1학년 선수고요. 배창민이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 2구도 들어갔습니다. 네. 스코어는 55대 30 25점 차. 성균관대학교 빠르게 패스로 박준훈입니다. 그렇죠. 박준훈 본인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이윤기에게 이번엔 골 밑에서 레이업 이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성공하는 네. 쪽은 조선대학교 신철민 최인규입니다. 양재혁이 장훈영을 바라봤고요. 데이마크를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장훈영 아 이번에 패스 좋았어요. 골 밑에서 배창민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번엔 득점 성공하면서 그렇죠. 파울까지 얻어내고 네, 있습니다. 박준영이죠? 네, 박준영 점수차를 더욱더 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수차가 뭐 조금씩 좀 거의 30점에 육박하는 점수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작년 네. 시즌에 이렇게 점수차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렇죠. 네. 그때는 92대 63으로 성균관대학교가 네. 승리를 거뒀었고요. 그 전반전에는 조선대학교가 예, 수비 공격이 좀 부진했지만 수비는 어느 정도 좀 해냈었거든요. 예. 자, 후반전에는 지금 예, 수비가 상당히 아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박준영 자유투 성공을 하면서 스코어는 58대 30. 멀리 크게 바라봤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해결할 수 있을지. 골 밑에서 배창민. 아, 네. 아 이것도 들어가지가 않네요. 그렇죠. 배창민 선수가 지금 골 밑에서는 상당히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네. 유인 선수가 빠져 있고요. 예, 자신감 뭐 신장이 좀 대등한 선수들이 있는데 뭐 기본기나 예, 공을 또 킵하는 기술 그리고 또 포스터 기술은 예, 상당히 수준급에 올라와 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배창민 또 다시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배창민의 자유투, 자유투 1부 네. 들어갔습니다. 배창민 선수가 지난 당국대전에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네. 중계를 갔었는데 네. 경기장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도 상당히 아, 네.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네, 1학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배창민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네, 네. 자유투 2구도 아 2구는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하지만 리바운드 살려냈고요. 양재혁, 양재혁 석점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공격이 급했죠. 예. 여기서 양재혁이 하지만 네. 공을 스틸해냈고 페인트 주면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아, 네. 최인규의 두 점. 예, 최인규 선수가 예, 개인기는 상당히 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예, 네. 지금 상황에서도 예, 아이페이크 통해서 또 성균관대 선수들의 수비를 교란을 했고요. 자신이 예. 직접 레어으로 연결을 하면서 예, 어려운 상황에서 2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스코어는 58대 33, 25점 차이. 성균관대학교의 공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예, 수비를 먼저 예. 점차도 주지 않으려면 수비를 먼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예, 네. 박준영 중앙 쪽 돌아서면서 네. 다시 한번 박준영입니다. 박준영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 이게 성균관대 이윤 선수가 빠진 측면을 어떤 배창민 선수로 상당히 공격을 잘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네. 자, 수비만 조금씩 정돈해서 한다면 점수를 많이 줄여갈 수 있겠죠. 네, 지금도 배창민의 골밑 나왔고요. 그렇죠, 네. 임기웅 앞쪽으로 이윤수입니다. 이윤기입니다. 그 전에 배창민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조선대학교는 지난 당국대학교전에서도 이 20점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만 네. 이 4쿼터에서 상당히 네. 좋은 그렇죠. 투지를 보여주면서 10점 차이로 좁혔었거든요. 네. 지금도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수비의 수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겠죠. 아무래도 네. 네. 공격에 대한 부분들은 네, 지금 어떤 이윤 선수가 빠진 공백을 배창민이라는 선수로 잘 뚫어내고 있거든요. 예. 예. 반면에 수비적인 부분은 아직 속공에 대한 트랜지션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1대1 대인방을 선택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자신의 마크맨을 놓치면서 실점을 내줬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대도 공격을 성공하고 있습니다만 점수차는 이렇게 더욱더 벌어지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민영 감독 수비적인 지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반면에 성균관대학교는 물론 이 점수 차이가 크긴 하지만 방심은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예, 뭐 순식간에 점수가 또 줄어들 수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성균관대 매체에서는 기존의 경기를 하던 대로 해라. 네. 예, 뭐 어떤 그 조선대가 조금 타이트하게 붙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거를 해라라는 예. 주문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쿼터 들어서는 어떤 공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3쿼터 들어서 양준우 선수의 석점도 네, 그렇죠. 기억이 나고요. 네, 맞습니다. 양준우 선수는 앞선 제가 했던 경기에는 그렇게 3점씩 좋았던 경기가 네. 없었는데 오늘은 또 의미 있는 두 방을 좀 만들어내면서 네. 앞으로 또 3점슛이라는 부분에 좀 기대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냈습니다. 네, 다시 경기에 속게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번에 열렸어요. 그렇죠. 이런 수비죠. 네, 네 완벽히 네. 공간이 열리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그렇죠. 임기용 네. 조선대학교 양재혁입니다. 임기용이 압박을 하고 있고 오른쪽 외곽에서 던졌습니다. 외곽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빠르게 패스로 이번엔 박준영 들어갔습니다. 네. 스코어는 60대 35, 25점 차이. 임기용이 양재혁을 빠르게 앞에서 마크를 해주고 있네요. 아, 네, 5세컨, 네, 그렇죠, 5세컨, 네. 네. 아 이번엔 또 장우령 선수가
걸리면서 그렇죠. 1세컨 바이올레이션 걸리고 말았죠. 네. 네. 성균관대학교의 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또 작전 타임 이후에는 또 성균관대의 어떤 집중력과 조직력이 좀 살아나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네. 반면에 조선대는 조금 더 아쉽게도 흐트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용기 이번에 살쪽 좋은 네. 스틸이 나왔어요. 네. 양직 선수가 상당히 스틸링력이 눈에 띄죠. 네.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네. 배창민. 네. 공격을 배창민 선수가 상코트 들어서 네.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해주고 있죠. 네. 네. 반면에 성균관대학교 지금 네, 이번에 최인규 선수가 살짝 네, 그렇죠. 네, 다리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허벅지 쪽에 무릎과 컨택이 된 것 같죠. 네, 이번엔 네, 박준영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반칙이 있었습니다. 네, 자유투를 내줬습니다. 네, 박준영의 자유투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준영, 네, 박준영 화이팅이라는 응원 구호가 나오고 네. 있고요. 자, 조선대는 예, 최인규 선수 빼주죠. 네, 최인규 선수가 나가고 박준성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박준성, 박준영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네, 더욱 더 벌려지고 있고요. 김상준 감독은 거의 이제 경기를 관망하는 수준으로 네. 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준영의 자유투 2구, 2구까지 네. 들어갔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이 경기를 네.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성균관대의 큰 틀에서의 전력을 한번 체크해보는 예,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경기가 치르고 난 뒤에 3주 뒤에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적 여유가 많거든요. 네. 이번엔 장훈영 오른쪽 배창민입니다. 배창민 두 점. 다시 한번 살려냈고 장훈영 두 점 올려놓았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네, 이상백배 한일 농구대회가 펼쳐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상백배 한일 농구대회가 펼쳐지죠. 네. 작년에 일본 동경에서 이제 그 이상백배가 펼쳤는데요. 네. 아, 한국이 아쉽게도 남자 여자 세 경기씩 펼쳤는데 모두 패하는 예, 전무후무한 네. 예, 아쉬움을 갖고 돌아왔었죠. 네. 네. 올해는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그렇습니다. 네, 대회가 네. 펼쳐지기 때문에 네. 농구 팬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도 공격 실패가 이어지면서 그렇죠.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네. 빠르게 본인이 직접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양재혁 서두르게 공을 잡고 있고 성균관대학교도 예, 빠르게 오른쪽에서 장훈영 크게 벌렸습니다. 양재혁 줄코스 찾고 있고 신철민이 본인이 직접 던졌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돌면서 들어왔어요. 역시. 어려운 장면이었죠. 페이드어웨이를 네. 시도를 했는데 쉽지 않은 장면이었는데 네. 네. 성공을 시켰습니다. 박준성의 네. 공격 성공이 있었고 이번에는 양재혁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박준영의 또다시 자유투를 얻어냈고 그치, 이렇게 되면 양재혁 선수가 지금 파울이 다섯 개째네요. 예. 네. 상당히 많은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이 그렇죠. 오늘 양재혁 선수의 역할이 컸다는 네, 그런 그렇죠. 말이기도 네, 하고요. 수비를 열심히 했다는 예, 반증이기도 하죠. 네. 네 번째 파울인가요? 네. 네 지금 네 번째 파울로 예,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박준영 자유투 1구째 성공을 네. 했습니다. 자유투 2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전 자유투는 뭐 두 개 다 모두 성공을 했었고 네. 박준영 또다시 자유투 2구째. 자유투 2구, 2구도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자유투 성공률이 박준영 선수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 성공률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예. 예. 상당히 좋은 집중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코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의 또 편안함이 네. 좋은 슈팅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재혁이 앞쪽으로 장훈영 왼쪽에는 네. 장훈영 선수의 오펜스 파울이 됐죠? 네. 네. 자, 자리 잡는 과정에서 박준영 선수를 좀 과하게 밀었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다시 공격을 전개하겠습니다. 네. 3쿼터 30초가량 남아있고요. 스코어는 25점 차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빠르게 이번에 임기웅이 올려놓지 못합니다. 조선대학교 남시간 20초 빠르게 공격을 전개해야겠죠. 좋은 패스 나왔습니다. 골 밑에서 예, 여기서 배창민 두 점 올려놓습니다.
박준은 네 3쿼터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성균관대학교 아 이번엔 이렇게 밟고 말았네요. 네. 양재혁 선수가 양재혁 선수가 선을 밟았기 때문에 네. 성균관대학교의 공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1초. 그렇죠. 네 던졌습니다. 네. 네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3쿼터 역시 네, 성균관대학교가 많은 득점을 뽑아내면서 66대 43, 23득점, 그렇습니다. 23점 차이로 앞서가는 네.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균관대는 뭐 이윤 선수가 빠진 틈을 뭐 스몰 라인업에 의한 네, 속공 그리고 얼리펜스 그리고 프레스비까지 겹쳐서 했던 자신들의 큰 틀에서 농구가 잘 표현이 되면서 23점 차 리드를 잡았고요. 조선대는 전반전에 좀 좋았던 수비가 좀 예. 아쉽게 좀 예, 허물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공격은 좀 화랑을 띄웠지만 아쉽게도 수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23점 차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66대 43으로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4쿼터로 찾아오겠습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수원 성균관대학교 수성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입니다. 네, 3쿼터도 66대 43, 23점 차이로 성균관대학교가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4쿼터 역시 성균관대학교 마음 편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좀 섣부른 부분은 있지만 이제 승패는 좀 어느 정도 갈렸다고 보고요. 예. 계속해서 뭐 앞선 그 3쿼터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성균관대는 어떤 조직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점검을 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갈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조선대는 예, 어쨌든 점수차를 조금이나마 더 줄여가는 부분 예, 집중력 그리고 어떤 끈끈함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조선대학교 배창민 선수의 뭐 활약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큰 점수차를 좁히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창민 선수가 지금 3쿼터에만 12점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공격을 이끌었지만 수비에 대한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예, 점수차를 더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성균관대 점수를 추가했고 그렇죠. 장훈영 박준성입니다. 네. 신철민이 네.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박준성 골 밑에서 와, 아, 올려놓지 네. 못합니다. 1번의 양준우 네. 네. 오른쪽입니다. 예, 그 큰 틀의 모선 오펜스에서 배창민 선수를 좀 활용하는 공격을 시작으로 어떤 파생되는 공격들을 좀 해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도 예. 배창민 선수가 포스트에서 볼을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넣어주지 못하면서 예. 아, 네. 파울이 나왔네요. 이번엔 파울이 나오면서 네. 조선대학교의 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유투죠. 그렇죠. 3번에 신철민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철민 선수 3학년 선수고요. 그렇죠. 신장은 190cm입니다. 네. 이쯤 되면 네, 이제 심판들의 콜도 살짝 관대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성대나 조선대 선수들은 네, 좀 감안하고 플레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신철민 자유투 1구 성공을 했고 아, 2구도 들어갔습니다. 뭐 확인해봐야겠지만 오랜만에 두 개 다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스코어는 26득점 차. 빠르게 패스 골 밑에서 여기서 아 이번에 아, 들어가지 않네요. 37번의 네. 우병훈 선수가 네. 올밋 슛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장훈영입니다. 장훈영 아 이번엔 네. 아, 네. 우병훈 선수의 그렇죠. 파울이었습니다. 네. 파울을 범하고 난 뒤에 본인은 좀 억울한 표정을 네. 보였었습니다만 멋쩍은 표정을 졌죠. 네 파울이 선언이 됐고 조선대학교의 공으로 네. 장훈영 빠르게 앞쪽으로 배창민이 받아줬습니다. 배창민
외곽에서 장훈영 석점. 아,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오리 저거 말았죠? 네. 네. 박주는 오른쪽으로 양재욱이 맡고 있고 이번에 양준우입니다. 네. 양준우. 아, 이번엔 이번에도 양재욱 선수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네, 양재욱 선수는 정말 그 스틸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전에도 네, 벌써 3쿼터까지 5개를 했었거든요. 네. 네, 상당히 좋은 스틸 능력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훈영의 2점 추가가 있었고 네, 외곽에 석점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배창민이 그렇죠, 수비를 해냈고 양재영, 장훈영 석점. 장훈영의 석점 네, 들어갔습니다. 참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은데요, 조선대 입장에서는. 예. 네. 자, 계속해서 좀 집중력을 가지고 예, 이런 공격 장면들을 좀 연출을 해야겠습니다. 네, 장훈영의 슛은 이 두 점으로 인정이 됐네요. 네. 스코어는 71대 49. 네, 선수 교체를 해주죠, 성균관대가. 네, 네, 성균관대학교 13번의 이윤기 선수가 들어가고 네, 그리고 김수환 선수가 나가고 박준영 선수도 투입이 됐습니다. 다시 성균관대 공으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박준영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준우가 오른쪽 외곽으로 우병훈, 우병훈 오늘 직접 슛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선대학교 스코어는 22점 차. 이것을 올리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네. 이러한 슛이 들어가줘야. 그렇네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스코어를 좁힐 수가 있는데 지금은 파울이 나오면서 성균관대학교의 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3번에 김대경 선수가 투입이 됐군요. 그렇죠. 김대경 선수 2학년 선수고요. 신장은 183cm입니다. 네. 이용기. 이윤기 선수와의 또 박준은 선수가 오늘 부상을 당한 이윤수 선수의 공백을 또 잘 메꿔준다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윤 선수가 이쿼터 예, 초중반에 이상한 통해서 나갔는데 사실 오히려 나가면서 점수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네. 예. 네. 스코어는 22점 차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윤수 선수의 공백이 성균관대 선수가 빠른 농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좀 자연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거든요. 이제 그 예, 부분에 조선대학교 선수들보다 신장은 맞춰졌지만 조선대학교 선수들보다 스피드적인 부분 그리고 예, 개인기적인 부분이 조금은 뛰어나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경기 그 내용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점수차가 지금 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4쿼터는 6분 40초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남은 스코어는 어떻게 될지. 성균관대학교는 오늘 뭐 70점 고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성균관대학교 김상준 감독 선수들에게 지시를 해주고 있고. 네. 반면에 조선대학교 선수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렇죠, 원정을 떠나서 뭐 투지는 모습은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스코어는 많이 네, 벌어져 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작전을 짰지만 어떤 선수 개개인적인 부분이 이제 좀 도드라지다 보면 예, 뭐 할 말이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선수의 집중력이나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체력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짚어지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시즌 전에 이렇게 이번 시즌 뭐 4승에서 5승 정도를 이렇게 네, 목표를 그렇죠, 한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네,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금 많은 그렇습니다,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 네, 이번 시즌 4승째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승리가 더 많은 네, 시즌이 되겠고요. 네. 조선대는 뭐 유명 감독이랑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게임 전이나 후에 얘기를 나눠보면 예, 좀 일단 뭐 제일 먼저 스카우트에 대한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뭐 농구를 다 하기 힘들다라는 뭐 말을 이렇게 좀 푸념삼아 남기기도 하거든요. 예. 네. 이번에는 양준우 선수의 자유투 두 개 네, 성공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반면 이제 김상준 감독은 이제 승리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것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 아 이럴 때면 경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예, 공격적인 부분에서 예, 어떤 걸 좀 해보자 이런 뭐 지시라는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예. 네. 골 밑에서 배창민 그리고 석점 던졌습니다. 장훈영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준영, 박준영이 스피드를 올립니다. 내줬고 이윤기 빠른 패스. 네, 오른쪽 왼쪽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고 있고 여기서 아우 좋은 플레이 나왔어요. 일본의 양준우 손을 잘 바꿨죠. 예. 네. 손
손을 왼손으로 바꾸면서 네. 득점을 올려놨습니다. 네. 아, 이번에 완벽한 골밑 네. 성공합니다. 박준성의 두 점. 네, 이제 조선대는 주로 이제 수비에 어떤 프레스를 가미를 하고 있죠. 네. 박준영, 이용기. 이 성균관대 선수들은 이렇게 오른쪽 외곽에서부터 왼쪽 외곽까지 패스가 그렇죠.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용기 석점 던졌습니다. 아. 아우, 이런 석점까지 성균관대학교의 이용기가 보여주면서 스코어는 그렇죠. 더욱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뭐 넉넉함이랄까? 예. 예. 어떤 여유가 이용기 선수 슈팅 폼에서 예.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이번엔 조선대학교. 아, 이것이 들어가지 않네요. 네. 아무래도 이 마음이 급한 쪽은 조선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슈팅 성공률도 네. 네,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번엔 성균관대 또다시 두 점 추가했습니다. 이용기죠. 네. 네. 이용기 선수가 오늘 뭐 예, 종횡무진입니다. 네, 돌파도 좋고요. 3점도 성공을 시켰고요. 예. 배창민 줄 곳을 찾고 네, 있고 네. 배창민 골 밑에서 네.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칙. 오늘 뭐 성균관대는 지금 코트를 밟은 선수가 11명인데요. 네. 예, 3코트까지 11명이었는데 금기현 선수를 빼놓고는 전부 다 지금 득점을 올리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이 스쿼드라고 하죠. 상당히 그렇죠. 선수들이 많기 네. 때문에 오늘 네. 경기 여유가 있는 경기에서는 많은 선수들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뭐 기존 경기에서도 몇 선수 빼고는 항상 이제 그 선수 기용의 폭을 넓히는 게 성균관대 농구의 장점, 그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예. 어떤 프레스 수비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과 관련해서 스쿼드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뭐 예. 오늘도 뭐 다르지 않게 선수 기용을 해줬고요. 금기현 선수를 빼고는 출전 선수 중에 금기현 선수 빼고는 예, 전부 다 지금 득점을 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배창민, 자유투 모두 다 성공을 했습니다. 네. 스코어는 80대 53, 27점 차. 이번엔 박준영 선수가 나가고 그렇죠. 38분에 임기용 선수가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4분 51초. 성균관대학교 여유 있게 공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패턴의 시작이죠. 네, 패턴 오펜스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빠르게 임기용 올 밑에서 이번엔 아우 센스 있게 올려놨어요. 그렇죠. 네. 아주 센스 넘치게 또 예, 올려놨습니다. 네, 이번에 최인규, 배창민 골 밑에서 아, 본인 발에 꼬이고 말았습니다. 아, 이번에 뒤쪽에서 살짝 네, 밀었다는 디펜스, 판정이 네, 디펜스 파울이죠. 예, 있었고 네. 배창민의 자유투 또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네, 김상민 감독님 웃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지난 경기에서도 이 배창민 선수가 네. 자유투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렇게 골 밑에서 네. 상대방의 파울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골밑 공격하는 예, 일단 기본기가 좋죠. 예. 네. 그 포스트업시도 하면 공을 뺏기는 경우가 많은데 공을 킵하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힘을 쓰는 능력도 좋고요. 또 마무리하는 능력도 상당히 집중력이 좋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예, 또 언더바스켓에서 뭐 이윤수 선수가 없는 현재는 상당히 네, 인상적인 네,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자유투 깔끔하게 성공을 했고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균관대 학교와 조선대학교 경기 스코어는 81대 54, 28점 차. 성균관대학교 좀 받고 있고 본인이 직접 하지만 네, 공 살려냅니다. 그렇죠. 30번의 김수환 그리고 중앙에서 네. 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김수환 선수 여유 있게 그렇죠. 네. 네. 상현이 박준영 선수가 네.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응원을 네. 또 해주는 네. 상당히 김수환 선수가 또 그 팀 내에서 선수들과 이렇게 신망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응원을 받았죠. 네, 이번엔 좋은 리바운드 그리고 골밑 슛까지 보여주고 있는 네. 조선대학교 박준성. 아, 이번엔 그게 넘어졌었는데 네, 파울이 왜 좀 발이 걸렸죠. 네. 예, 스피드가 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넘어졌습니다. 네, 이용기 선수 하지만 뭐 바로 일어났습니다. 큰 충돌이 있었고 경기는 다시 성균관대학교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임기용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코어는 84대 56, 28점 차. 남은 시간에 이 점수 차를 좁히기에는 그렇죠. 네, 역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네, 많겠죠. 그렇죠. 네, 역전하기에는 뭐 일단 뭐 전반전 3쿼터가 끝나면서 사실 이제 승부는 많이 기울었고요. 네. 네 이제 얼만큼 조선대 입장에서는 얼만큼 대학생다운 투지를 좀 보여주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성균관대는 뭐 몇 가지 이 경기에 그 벤치에서 주문하는 어떤 그 테스트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예. 경기는 치르면서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박준성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네. 박준성 네, 오늘 경기도 열심히 뛰어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박준성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 벤치를 보시면 성균관대학교 이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좀 여유가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옷도 갈아입고 있고요. 네, 뭐 대화도 나누고 있고요. 예. 네. 아, 박준성 자유투 2구도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이번엔 사이쪽으로 보는 패스. 그거는 에코 최인규 드리블 마스터 아, 그리고 아, 박준성 좋은 네. 플레이. 어, 이번에도 최인규 선수의 어, 패스가 그렇죠. 돋보였습니다. 네, 뭐 아이테크 예, 노루 패스였는데요. 어, 그 이전에 뭐 드리블로 몇몇 선수를 또 제껴내고. 예. 네. 바로에 또 그 로루패스 통해서 오픈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박준성 아, 아, 연속 투점을 네. 또 만들어내주면서 그렇죠. 자유투까지 네.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약간 더블 클러치에 가까운 투지였죠. 예. 네. 박준성 4쿼터까지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번에 이윤기 선수를 빼주고 31번에 네. 금기현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아, 그렇죠. 오늘 아까 3분 정도 출전을 했었는데요. 예. 네. 또 다시 출전을 시키면서 아마도 예, 출전 선수 전원 득점이라는 기록이 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박준성 자유투 들어왔습니다. 스코어는 86대 61. 네. 25점 차이. 자, 오늘 점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네, 빠르게 전방 압박 하지만 벗겨냅니다. 네. 아, 이번엔 충돌이 있었고 박준성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조선대는 조금 더 예, 앞선 상황에서 되게 집중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이어가면서 점수를 조금 더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다시 성균관대학교 7번에 박준성이 나가고 3번에 그렇죠. 신철민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조은우 김수환입니다. 김수환 7번에 여기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조은우 네. 이 김수환과 조은우 1학년 선수들이 또 득점을 그렇죠? 이렇게 또 네. 뽑아내주면 네. 좋은 성균관대학교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아 이번엔 네. 두 점 성공을 합니다. 그 저 선수들이 또 성균관대의 또 미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또 유난히 플레이잉 타임을 좀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예, 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우 김수환 아, 석점까지 네. 성균관대학교의 미래는 그렇죠. 밝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좀 3쿼터하고 4쿼터 초반에는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아, 좀 벤치 지시를 많이 받았고요. 네. 네. 그러면서 예, 또 침착함이 포함이 되면서 또 점수를 예, 잘 만들어내고 있죠. 이번엔 최인규 선수의 또 연속 두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최인규 선수 오늘 뭐 승리를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본인의 이 능력은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대학농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네. 이 쿼터 마지막에는 그 장면은 뭐 하이라이트로 꼽혀도 무방할 정도로 네. 좋은 장면이었고요. 또 앞선 장면에서는 또 예, 어떤 드리블 쇼에 의한 노루패스가 상당히 또 돋보였습니다. 네, 지금도 최인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을 주고받고 있고 남은 시간은 1분 1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다시 공격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오픈해서 석점 어. 들어갔습니다. 네. 김대경 선수가 아, 네. 석점을 뽑아주는군요. 그렇죠. 뭐 김대경 선수 3쿼터까지 출전하지 않았었는데 4쿼터에 나왔고요. 네. 네. 또 의미 있는 3점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균관대학교 그렇죠. 남은 시간 조금 더 득점을 뽑아낸다면 오늘 경기 맞습니다. 네, 100득점을 노려볼 수가 있겠어요. 네. 금기현 선수만 득점을 해주면 네. 사실 성균관대는 네, 그 엔트리에 올라와 있는 선수 전원 득점이거든요. 예. 네. 남은 시간에 이 금기현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조선대학교 배창민 네. 2점 올려놓습니다. 네. 손은 96대 65
빠르게 전방 압박 보여주고 있고 성균관대학교 아쉽게도 금기현 선수가 그렇게 득점에 대한 의지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남은 시간은 15초 정도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승리는 성균관대 쪽으로 거의 굳어지는 듯 하고요. 그렇죠. 네. 김상중 감독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마지막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인규. 최인규 어떤 선택을 할지 오른쪽 외곽에서 석점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가면서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경기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였는데요. 성균관대학교가 여유 있게 승리를 그렇죠. 가져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후반전에 어떤 그 스몰 라인업이 상당히 돋보였고요. 네. 네, 돋보이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잘하는 잠긴 프레스 디펜스를 섞어가면서 승기를 확실히 끄집어 왔고요. 네. 결과로 지금 거의 30점 차, 27점 차 예, 승리를 완승을 예, 기록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오늘의 원정팀 조선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었는데요. 네. 네. 스코어적인 면에서도 그 결과가 드러났었고요. 그렇죠. 네. 전반전에는 좀 수비력을 앞세워서 뭐 19점 차가 났지만 상당히 전반전에 수비력을 앞세워서 좋은 경기를 좀 펼쳤습니다. 근데 하지만 후반전에 수비가 무너졌고요. 그러면서도 뭐 배창민 선수가 또 1학년 배창민 선수가 이윤 선수가 빠진 골밑을 좀 집중을 해주면서 뭐 69점이라는 점수까지는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균관대학교는 4승 3패를 기록을 그렇죠. 하게 됐습니다. 네. 조선대학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을 올리지는 그렇죠. 못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승리팀 감독 성균관대학교 김상중 감독과 수훈 선수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조선대도 지금 부상 선수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전 하려고 했는데 신입생 아직 몸이 좀 덜 돼서 아직 몸 회복할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다음 경기에서는 한양대학교 만나게 되는데 3주 정도 공백기가 있잖아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실 생각인가요? 네, 지금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들이 아직 몸이 다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서 그 선수들 몸 상태를 정상으로 만드는 게 일단 주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좀 수비가 좀 자꾸 깨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수비에 대한 거 좀 보완을 좀 더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또 승리를 거두셨어요. 아. 네. 네, 오늘 선수들의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항상 게임에 응원하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수들을 다 띄우려고 하는데 이 선수 12명을 골라야 된다는 거. 또 그다음에 다 띄울 수 없을 때 이럴 때 감독도 코치도 마음이 많이 아프니까 부모님들도 그거 조금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뒤에서 응원해 주시면 다들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상준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승리팀 성균관대학교의 수훈 선수 양준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에 상당히 여유 있게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네. 경기 어떻게 임하셨나요? 경희대전 경기에서 좀 여유 없이 하는 바람에 좀 예. 저희가 말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 경기 좀 생각 많이 해가지고 오늘 좀 여유롭게 플레이하자 해서 슛도 뭐 던지고 해봤는데 잘 들어가서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본인 말고도 이렇게 오늘 경기 상당히 큰 활약을 보여준 동료를 뽑자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제 동기 윤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윤기가 저랑 같이 이제 뛰는 학년 중에 윤기가 같이 뛰는데 제가 패스 항상 줄 곳을 찾아다니고 또 잘 받아먹고 평소에도 마음이 가장 잘 맞아가지고 경기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워요. 네. 그럼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부모님께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요? 네. 아빠가 좋아하는 NBA 플레이 항상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아직 연습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플레이로 아빠 기분 좋게 해줄게. 엄마도 항상 고마워. 사랑해. 오, 좋습니다.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2018 쿠스프 대학농구리그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성균관대가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를 뭐 증명하듯이 상당히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조선대학교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 첫 승을 또다시 미루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조선대학교는 어쨌든 뭐 객관적인 전력차가 분명히 있었고요. 배철희 선수가 후반전에 활약을 하면서 점수 좁히긴 했지만 역시 좀 전력차는 극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요.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우석 해설위원 그리고 캐스터 김진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